결혼을 했을 때, 뭐, 남들은 다 둘이서만 막 그냥 붙어 다니겠죠?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결혼도 하기 싫어요. 남자친구한테 좀 얘기를 하죠. 미안한데, 난 지금 아빠랑 함께하는 이 시간이 진짜 소중하다고. 좀 뒷전인 것 같아도 어쩔 수가 없다. 엄마가 아들을 케어할 때 하는 말들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아내인 엄마가 해야 되는 역할도 수민씨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부부로서 서로가 돌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딸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믿고 찾는 코미디언, 네, 뽀식이 이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계신 분, 딸 이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뽀식이 형! 거기서 뭐해? 우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빠른 발발이길래 안 보이는 거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뽀식이 갖다 해줄게. 근데 넌왜 걔랑 결혼을 하려고 그래? 처음으로 물어본다니까. 아빠가 내 마음을 공감하듯이 걔도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아빠가 운동을 안 해서 너무 화가 나요, 진짜. 같은 말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운동 안 하면 일찍 죽는다. 일찍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냐. 아빠를 끌고 운동을 가려고 매일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매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이 헬스클럽이에요. 그럴까요? 난 너무 궁금해요. 진짜 도대체 왜 지금 움직이는 걸 화났다. 싫어할까요? 복식호흡이 그냥. 초고도 비만이지. 아빠 키가 큰 키도 아닌데 고혈압, 심근경색 때문에 한쪽 눈을 또 실명하셨잖아요. 아마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한쪽 시력이 없습니다. 한쪽 시력이 없습니다. 당뇨도 지금 전 단계에서 완전 간당간당 뇌경색도 살짝 지나갔다고. 지금은 진짜 관리를 해야 된다. 제가 너무 그 아빠 건강에 대해서 불안함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한번 쓰러지셨던 그 일이 있어서. 계속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 불안과 이 모든 걱정들이. 이제 그때부터 저의 기도 제목은 아빠 건강이었어요. 그래서 아빠 살 빼게 해달라, 건강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하러 새벽 기도에 다니죠, 제가. 새벽 기도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수요 저녁 집회도 가고, 금요 저녁 집회도 가가지고, 이용식 이름을 외치면서, 이용식의 혈관을 뚫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엄청나죠. 걘 나만 보면 먹지 마, 운동해, 앉아있지 마, 걸어. 요딱네 가지. 이게 반복이 되죠. 저로서는 맨 처음에 그것이, 아, 딸이 아빠를 사랑하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더라고요. 아빠는 왜 이렇게 자식을 화가 나게 할까?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선생님 몸 상태를 또 들어보니까 좀 약간 종합병원 같아서 당연히 이제 건강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 시술을 받고 한 2년 동안을 고생했어요. 일단 가슴이 뜨끔뜨끔하면 네네.
바로 응급실 가. 바로 응급실로 가 나는. 자다가도 새벽 3시, 4시에 혼자 쓱 일어나가지고 잠 깰까 봐 문 열고 나가서 응급실 가. 응급실을 가서 응급실 그 문 고리만 잡으면 그 증세가 없어져. 그런 병이 있대. 네. 응급실만 문고리만 잡으면 이 통증이 없어지는 거야. 안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쁘게 팔찌했잖아요. 네. 이 안에는 알약이 이렇게 들어있어. 아, 혀 밑에 녹여 먹는. 아, 네. 들어오고 있어요. 네, 네,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여기 있으면 어디 여행 가거나 장거리 가거나 바다 낚시 가거나 이 애가 있어야 돼. 왜? 안심이 돼.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20여 년 전에 쓰러졌지만 지금도 내 몸엔 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네. 네. 따님이 아빠의 건강을 걱정할 만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더더욱 수미 씨가 이제 아빠를 운동시키려고 아마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버지를 운동시키기 위해서 우리 수미 씨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일단 운동 좀 하자, 헬스장 같이 가자 이런 얘기로는 절대 안 통하니까 첫 번째로 한 게 제가 40kg를 뺐어요. 제가 40kg를 뺐어요. 제가 40kg를 88kg까지 쪘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 유전자도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아빠한테 이제 보여준 거죠. 얼마 만에 빼셨어요? 5년 걸렸어요. 와, 아, 진짜 고마워요, 이뻐졌네. 네. 천천히 조금씩. 네. 네. 야, 의지 한국인이네요, 진짜. 와. 그래서 제가 했으니까, 성공을 했으니까 대화가 될 줄 알았죠. 통할 줄 알았어요. 하면 된다라는 게. 근데 도대체 아버님은 얼마만큼 운동을 안 합니까? 걷지도 않아요, 진짜로. 댁이 있으면? 네. 저희 집이 3층이거든요. 3층인데도 계단이 많은 3층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베이터 수리 중이면 거기 수리하시는 아저씨랑 같이 서 있어요, 기다려요. 그 쇼파가 있는데 그 아빠 자리가 있거든요. 예. 거기가 파였어요. 아, 메모리 폼처럼. 네. 이 자세가 아빠의 딱 그 지정석이에요, 이곳이. 되게 탄력 좋은 쇼파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자리 옮겨. 아, 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맞습니다. 여기 옮기고 다시 나오면 또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일부러 아빠가 목마르다고 하셔도 안 떠다줘요, 물을. 가서 아빠가 떠다 마시라고. 근데 그 몇 걸음 안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 몇 걸음도 안 하시더라고요. 일단 걸음걸이가 아니고 일어나기가 싫은 거지. 뭐 걸음걸이는 뭐 일어나고. 그럼 거기 그 소파 이렇게 푹 파이도록 앉아서 거기서 뭐 하셔요? 생각? 왜? 드라마를 생각? 참 좋아해요. 드라마? 아, 드라마. 정주행 같은 거. 정주행 뭐? 아, 시리즈 같은 거. 드라마. 네, 시리즈. 난 한 방에 끝내버리거든. 아니, 16부작이면 16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새고 보신 적도 있어요. 16시간을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앉아서. 16시간 누워 있으면 허리 아파. 앉았다, 기댔다, 엎드렸다, 여섯 가지 동작으로 바꿔줘야 16시간 버틸 수 있어. 그리고 뭘 먹었는지는 몰라. 갖다만 놓으면 이제 먹으면서 이거 안 줘. 근데 먹을 걸 안 줘. 제가 숨겨놓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디 숨겨놨는지 못 찾으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이제 염탐이 벌어지죠. 그동안 뭐 여기저기 막 박스 옆에 쌀통에 막 숨겨놓고 뭐 숨겨놨는데 완전히 무슨 007 작전이 돼갖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잘 시간이 되면 부엌에 있던 모든 먹을거리들을 제가 다 가지고 제 방에 가지고 와서 같이 자요. 그 모든 먹을 것들이랑. 그래서 상한 적도 있어요. 지금 현재 얘는 내 건강을 위해서 아빠의 오로지 건강을 그렇죠. 위해서 먹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못 먹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딸과 수민이 엄마의 그 생각 차이는 엄마는 날 불쌍하게 봐요.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 오 선생님. 얘는 불쌍하고 뭐고도 없어요. 잔인하게 그거를 우리 아빠를 오래 살리게 하려면 이걸 감추고 폐쇄시켜야 된다. 수민이 엄마는 딱 있다가 나와서 아유 참 그거 딸이 숨겨놓으면 건강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빨리 들어가자.
들어가 차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를 가르쳐요. 어? 뭐야 이거? 아, 그러면 신호. 내가 그 손가락을 엄마가 그랬어? 딱 내가 그 손가락을 엄마가 딱 그랬어? 아, 이 얘기 왜 해야지? 아, 그러면 쌀뚝을 가리키는 거야. 쌀뚝. 어머 어머. 쌀뚝을 가리키면은 빨리 들어가 들어가. 자 정배고프면 이 바나나 하나 먹든지 어. 뭐 막 이러면 얘는 이제 들어가요. 바나나니까. 어, 네. 바나나니까 그거면 되겠다. 가는데. 이거 가 먹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쌀떡을 딱 들지면 쌀, 손 집어넣으면 거기에 약과라는 거지. 아, 금은보화가 아니라 약과가 아유. 거기 쌓여 있는 게 딱 있어. 아유. 야 그러면 정말 이건 이용할 양식이야. 그 하나를 딱 네. 들고 들어오면 정말 부인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야 아이고. 아, 근데 이상한 게 말이죠. DNA 검사까지 했어요. 얘랑 같이. DNA 검사를 했어요. 저희 아빠 유전자는 운동선수 유전자래요. 그래서 헬스장만 가서 헬스장 냄새만 맡아도 살이 빠질 수 있는 유전자래요. 근데 얼마나 안 움직이면 이 몸매를 유지하겠어요. 진짜 안 움직여. 유지. 나도 빼고 싶지. 근데 왜 운동 안 하세요? 아, 싫어. 근데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타고난 게 좋아서 그래도 이걸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네 워낙 운동도 안 하시고 지금 또 과체중이신데 활동도 하시고 걸어도 다니시는 거 보면 나름 운동을 안 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워낙 또 타고난 유전자가 좋으셔서 그래도 이만큼 버티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건 그렇게 좋은 유전자면은 진짜 운동을 좀 해보려는 노력은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그러니까 준비만 해본 거지 노력을 해본 건 아니죠. 준비를 철저하게 머리띠서부터 팔 아대 그러니까 뭐든지 다 살았는데 지금 포장된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그러니까 좀 산 밑으로 가면 아마 산책을 할 거다. 둘레길이라도 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이사를 갔거든요. 북한산 쪽으로요. 근데 지금 이사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두 번 갔어요, 두 번. 10년에 한 번씩. 야, 월드컵도 3년에 한 번. 야, 10년에 한 번은? 네. 그러네요. 두 번도 한 번은 촬영 때문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촬영팀에게. 아빠 운동시키고 싶다고. 그래서 촬영 때문에 한 번 둘레길 가고. 근데 두 번이고 한 번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스타트. 떠날 때부터 싫어지는 거를 억지로 하니까 스트레스. 그리고 내 스스로가 걸으면 괜찮은데 옆에서 자꾸 걸어라, 걷자, 걸어야만 한다. 뭐 이러니까 더 걷기 싫은 거야. 이 맨 처음에는 얘가 약하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아빠 살 빼야 돼, 몸도 가벼워져야 돼. 이러던 애가 독해졌어, 얘가 말 한마디가. 아니 근데 아빠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같은 말을 10년 동안 해보세요. 그게 당연히 그렇지. 점점 더 심해지죠. 저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의 자녀분들. 너무 부러워요. 그 자식들이. 아, 네. 어딘가에서 있을 그 자식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래도 따님의 권유 때문에 그 운동 노트북도 하시잖아요. 그 시작한 지 한 두 달 됐나, 아빠? 한 달 반? 물이 들어온다. 노래가 급하게 재물우니 달려 달려. 돼지 꿈 꾸었네. 아빠 노래 부르지 말고 달려. 어젯밤에 달려. 시청자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 아빠가 운동을 길게 하시거든요. 다시 이제 풀려. 왜냐면 미안해서 못 내려오시더라고요. 수민아. 좋아요. 400명이 넘었어요. 한 달에서. 좀 살이 빠지시는 게 좋아보다는. 그만 들어오세요. 더 들어오면 안 돼. 500명 더 올라가면 1단계 더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지금 다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제발 누르지 마세요. 오늘 1000명까지 나가래. 그 1000명. 여러분께서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저희 아빠 130, 140, 150살까지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너무 좋다. 너무 사랑스럽잖아. 그러니까 제 숨통이에요. 그 개인 방송이. 라이브 방송이. 네. 근데 저는 이제까지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떤 다른 그 건강 프로에 나갔다가 제가 운동 너무 안 하시는데 어떡하냐 막 하소연을 했더니 추천을 해주신 게 아빠는 시청자들 카메라를 좋아하니까 그냥 카메라를 켜고 시청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냥 시켜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 원래부터 싫어하셨어요? 운동이요? 네. 젊었을 네. 때는 안 싫어. 젊었을 때는 선생님 저희 때도 축구 많이 우리 연예인 축구 팀에서도 했고 야구도 했는데 공 맞으면 거긴 딱딱하더라고. 공 맞으면 무지하게 이거 큰일 나겠더라고. 그것도 하고 난 수영을 못해. 근데 수영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날씨랑 물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없을 때. 이것저것 생각해보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참. 핑계라고 대고 있는 게 지금 이거야. 죄송합니다. 이게 참. 있는 게 지금 이거야. 죄송합니다. 이게 참. 정말 싫으시군요, 운동하시. 너무 싫어요, 오 선생님. 너무 싫어요, 오 선생님. 나 그럼 어떻게 구해주세요. 물론 이제 적절한, 적당한 운동을 하면 건강에도 좋겠죠. 그렇긴 하는데 근데 이 운동을 싫어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론적인 걸 좀 보자면요. 본능적으로 생존에 꼭 필요한 활동이 아니라면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는 특성이 있대요.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는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운동은 에너지 낭비다. 그래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운동을 싫어하는 게 조금 자연스럽다고 본다라는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이제 그룹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람은 뭔가를 하면 그거에 따른 보상이 바로바로 왔을 때 동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더 하고 싶어하는. 근데 이 운동이요 보상이 지연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운동은 이 보상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고 한동안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그 보상이 나오니까 보상이 없어. 보상 지연 때문에 이건 좀 손해다. 큰 이득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난 그거라고 생각해. 네. 근데 이제 근데 선생님은 그냥 막 운동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고장 났을 때 그냥 마냥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에휴 그러니까 운동해야지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시지만 아마 우리 유미 선생 입장에서는 그 계단을 오를 때는 훨씬 더 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지금 체중도 나가시는 데다가 연세도 좀 있으신 데다가 또 예전에 스텐트 시술도 하셨다시피 관상동맥 같은 것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잘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운동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막 러닝머신을 한다든가 특히 약간 숨이 차거나 이렇게 헐떡거리거나 그러는 게 굉장히 싫으실 거예요. 그 경험이. 네, 너무 싫죠. 네네. 숨이 뜨끔뜨끔하면 네네. 바로 응급실 가. 바로 응급실로 가 나는. 이게 지금 이쁘게 팔찌했잖아요. 이 안에는 알약이 이렇게 들어있어. 이해가 있어야 돼. 왜? 안심이 돼. 정신적으로. 사실은 그런 부하가 많이 걸리는 운동이 과연 이분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은 또 의학적으로 해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용식 선생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 처방을 정확하게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혈압의 조절이 아니면 좀 뭐 짠 거 좀 드시지 않으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체중을 빼셔야 돼요. 맞아, 체중. 체중을. 그래서 허리 사이즈가 벨트 한 코가 줄어들면요. 혈압이 10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복부의 지방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용희 선생님이 매일매일 실천 가능한 방법을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민 씨의 마음은 너무 많이 이해하는데 수민 씨의 방법은 아버님이 실천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수민 씨가 더 걱정이 돼요. 아, 그래요?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 수민 씨가
아버지 걱정에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몰두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온 신경이 아버지의 건강, 아버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에 100분의 99도 아니고 100분의 100인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아 이런 데는 좀 이유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하다. 네. 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저 궁금한 게 이 신경 쓰는 것 때문에 본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도 해요? 나가서 있을 때 아빠가 집에 일찍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으면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서 아빠 운동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이제 뭘 못 드시게 또 해야 될 것 같고 뭘 먹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좀 일찍 들어가면 안심이 되는 모양이에요. 목소리 톤이 달라. 아빠 바꿔봐 그러면 수민아 나야 그러면 일찍 들어왔네 아빠 일찍 들어갈게 오케이 막 이렇게 좀 그게 톤이 좀 높아져. 근데 내가 늦게 들어 밖에 있다고 그러면 빨리 들어가라고 그러고 이제 걱정을. 아니 그러면 그 데이트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있는데도 아빠가 지금 운동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막 이런 거에 막 신경 쓰인 적도 있어요? 네 거의 매일 신경이 쓰였어요.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네, 아빠,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랑 있는데도. 네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도 아빠가 이제 스케줄이 끝났다 했는데 뭐 운동을 안 한다든지 집에서 그냥 뭐 먹으면서 TV 보는 걸 상상하면 막 불안해지고 좀 그래요. 여행 같은 데 뭐 가실 때도 있잖아요. 잘 안 가요. 아빠 없이는.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가야 하는 무슨 수련회라든지 이런 데는 가는데 굳이 여행을 만들어서 가는 거는 안 해요. 친구들이랑. 꼭 가야 되는 수련회 같은 데를 가셔서는 좀 편하게 계세요? 아니면 얼마 전에 연락하고 1박 2일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아빠가 집에 일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하는 거를 빨리 인증샷을 보내, 나한테. 근데 아빠가 읽고 답장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또 연락을 했어요. 엄마가 알겠어 하고 인증샷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핸드폰만 또 진짜 쳐다보고 있어요. 무슨 싸운 애인 연락 기다리듯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다가 점점 화가 나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안 해줘? 이러면서 점점 화가 나면서 신경이 쓰여서 방해가 되더라고요. 막 열이 오르고 막 이러세요? 네, 머리가 찌릿찌릿해요. 뒷목도 막 뻣뻣해지시고 네, 그러세요? 네, 뒷목이 뻣뻣해지고. 울기도 하세요? 네. 아버님 너무 운동 안 하시면 막 울음이 나오고 그러세요? 네, 울어요. 울음이 나와요. 근데 지금 또 건강검진도 그래도 매년 받으시지 않으세요? 네, 매년. 쫓아가요. 꼭 쫓아와. 검진 결과를 들으러 가시죠? 약속 다 취소하고 쫓아가요. 저한테 숨길까 봐. 왜냐면 눈 실명도 숨겼었거든요. 그래서 숨길까 봐 꼭 쫓아가요. 근데 실명도 이 혈압이 문제이지요. 혈압. 내가 이제 어느 날 전부 때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 볼펜을 들고 이렇게 봐도 휘어져 있어. 이상하다. 근데 여기 먹물이 까만 게 이만한 게 떠 있는 거야. 네. 이렇게 돌리면 일로 또 가, 얘가. 네. 이렇게 하면 일로 오고.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아, 피곤해서 그렇구나. 과로다. 이거 한 1박 2일로 먹지도 않고 그냥 잠만 푹 자면 정말 이게 다 이 증세가 없어질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게 작아진다니까. 안과를 갔으면 되는데 작아진다. 그렇죠. 그죠, 선생님? 그래서 하루 1박 2일로 그냥 잠을 자고 깼는데도 이렇게 휘어지고 이상하다. 이거를 또 바로 병원에 가지. 한 열흘 만에 안 되겠다 가보자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지금 막막이 터진 거를 제가 알았어. 알았는데 근데 이거를 수민이 가족들한테 집사람하고 다 말을 안 했었어. 이게 안 보이는 거를 기사 보고 알았어요. 기사. 그래서 걸어가던 그 길바닥에서 주저앉아서 오열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수미 씨 일상에 영향을 많이 줄 정도로 아버지의 운동에
조금 과하게 신경을 쓰고 몰두하고 있네라는 거는 여전히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보면 또 원래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때로는 친구 놀러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시간에도 아버지 건강 괜찮은지 아버지 운동하고 계신지 뭐 드시고 계신지 아닌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네.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네. 신경을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수미 씨의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악몽을 많이 꿔요. 악몽을 많이 꿔요. 어떤 악몽을 꾸세요? 항상 똑같은 악몽인데 제가 TV를 틀었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뭐 이용식 뭐 사망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그렇구나. 계속 꿔요. 7살 이후로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계속 꿔요. 와. 지금도 꿔요? 네.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나면 막 울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안방에 가서 아빠 숨 쉬는 거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고 그래요. 와, 그렇구나. 제가 7살, 8살 때 그때 아빠가 처음으로 쓰러지셨거든요. 심근경색으로. 그때 기억이 아빠가 쓰러지던 장면 뭐 이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아빠가 엄마를 그 다급하게 부르고 병원으로 이렇게 정신없이 갔어요. 가서 저한테 가장 깊이 남은 기억이 또렷한 기억이 아빠가 이제 시술을 받고 나오셔서 이제 환자복을 입고 병실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아빠 발을 주무르면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카메라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아빠가 이용식 씨가 이제 쓰러졌다 하니까 병실에 네 병실에 이제 막 우르르 들어오셨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큰일이 났구나. 저는 아빠가 무슨 그냥 감기 그냥 병원 가서 치료하면 낫는 정도일 줄 알았는데 아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지금. 아빠가 죽을 수도 있나?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니까. 용식이 응급실에 들어왔다. 눈빛을 보면 지금도 걱정하는 그 모습이 아주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침에 방송국에 녹화하러 가려고 샤워하고 양복을 갈아입고 그날도 넥타이를 거울 보고 메고 있다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엄청 그 통증은 뭐 세상에서 느껴보진 못한 다시는 느껴보고 싶지 않은 그런 엄청난 아픔, 고통 막 큰 수십 톤의 무게가 내 가슴을 누르면서 휙 하고 누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누르고 막 송곳이 들어오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펄썩 쓰러질 때 얘는 유치원 가려고 가방을 메고선 내 쪽으로 걸어오다가 내가 쓰러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갑자기 놀래가지고 엄마 부르면서 그 자리에서 막 발을 떨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그걸 내가 시선으로 보면서 그래서 얘가 염려증이 생겼구나 라는 죄책감도. 그때 제가 아빠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빨리 낳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플까 봐가 아니라. 왜냐하면 나 쓰러지기 20일 전에 친할아버지가 나랑 똑같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20일 있다가 내가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더 놀란 거지. 할아버지처럼 우리 아빠도 떠나시나? 이렇게. 아빠의 운동 때문에 이렇게 눈물까지 보이는 딸. 이런 딸 불쌍해 죽겠네. 약간 가족력 때문에 좀 그러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 가족력이 있으니까 되게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의사로서 가족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맞아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은 굉장히 면밀하게 추적 관찰을 하고 잘 진료를 받고 치료가 필요하면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할아버지 그렇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쓰러지니까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한 게 제가 40kg를 뺐어요. 네? 제가 40kg를 뺐어요. 네? 제가 40kg를 88kg까지 쪘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 유전자도 할 수 있다. 특히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여섯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 사람의 정서 상태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거나 경험할 때 그 두려움, 공포죠. 두 번째는 실제로 부모를 잃어버리거나 부모하고 헤어지는 거, 뭐 전쟁이 나든 무슨 그거에 의한 두려움. 세 번째는 부모로부터 이제 사랑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이제 더 이상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 또 네 번째는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 맞는다든가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이것도 굉장한 두려움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물에 빠진다든가 화재를 경험한다든가 실제로 누구라도 다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고 느끼는 상황을 경험할 때 이 여섯 가지는 사람의 정서 상태에 현저한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실 수민 씨가 경험한 아버지가 쓰러지고 막 기자들이 들이닥치고 이건 아마 굉장히 그 이후에도 영향을 많이 줬던 어린 시절에 경험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경험할 때는 아이에게 마음을 잘 다루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 어린 시절에는 분명히 그것이 굉장히 큰 두려움과 공포였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한 두려움이 있겠죠. 네. 이처럼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데에는 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지 한번 또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불안함이 올라와요. 제 두 눈으로 엄마, 아빠를 보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야? 대리사위? 길어봤자 100년, 120년인데 왜 떨어져서 살아야 되지? 저는 아빠한테서 떨어져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결혼을 했을 때 뭐 남들은 다 둘이서만 막 그냥 붙어 다니겠죠.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아빠랑? 그래서 솔직히 결혼도 하기 싫어요.
정말 아들이 되어줄 좋은 남자가 나타나서 결혼을 결정한 거지. 남자친구한테 좀 얘기를 하죠. 미안한데 난 지금 아빠랑 함께하는 이 시간이 진짜 소중하다고. 좀 뒷전인 것 같아도 어쩔 수가 없다. 네. 우리 또 수민 씨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영상을 쭉 보니까 약간 아직 그러한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독립이 좀 잘 안 되어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독립이 안 돼 있지. 독립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독립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빠랑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최대한 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오래 붙어있는 게 제 꿈이라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너의 꿈은 뭐야? 하면 이용식과 김혜선과 오래 살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한테 인생 목표가 그거니까. 근데 뭐 이런 질문은 우리 수민 씨가 들으면 조금 또 마음이 먹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우리 인간은 언젠간 다 떠나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언젠가 있을 부모님과 이별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려고 하면 막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면서 막 딴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기도를 하죠. 아빠도 내 걱정이 안 될 때 나도 아빠를 편안하게 이렇게 이별할 수 있을 그 먼 미래에 최대한 멀리 미뤄달라고 그 순간을 그렇게 기도를 하죠. 최대한 그 순간을 미뤄달라고. 부모님이 오래 살고 이렇게 함께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바라는 일이죠. 근데 그게 수민 씨 나이 때 그게 꿈일 정도인 친구들은 저는 솔직히 본 적은 없거든요. 왜냐면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친구도 있고 너무 일찍 가족들이랑 이별한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저한테는 누구한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다 살아있을 때 같이 최대한 붙어있는 게 제 목표가 된 것 같아요. 수미 씨한테 있어서 이용식 아버님은 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존재인 것 같으세요? 이용식은 어떤 존재? 아, 솔직히 말하면 힘든 사람이지는 않나? 그렇죠. 제 전부인 것 같은데. 이용식 같은 아빠는 지구상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아빠거든요. 제가 나중에 아기를 낳는다 해도 이런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요. 저는 이게 분리불안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분리불안이 있다고 봐요. 아버지가 뭔가 눈에 안 보여도 걱정이 되고
또 어디 1박 2일로 멀리 가도 일단 떨어져 있을 때는 건강 괜찮으신지 잘하고 계신지 걱정이 되고 이게 다 분리불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정말 만에 하나 혹여나 무슨 일이 있어서 아버지 건강이 나빠지셔서 혹시 떠나시면 어떡하나 그거는 영구히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분리불안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접착제처럼 좀 이렇게 접착제 약간 유착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닻이 강바닥 꽉 찍어서 잘 안 빠지고 있는 상태 같은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봐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아, 수민 씨가 분리불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불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불안을 낮추는 방식들을 사람이 쓰거든요. 불안을 낮추는 방식, 그걸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그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쓰는 수민 씨의 방식이 통제라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딱 통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효녀 내지는 아버지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만 보면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놓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계속 이 방식을 써나가실 것 같단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럼 좀 걱정되죠. 이수민이 없잖아요. 이수민이. 정답입니다. 24시간 붙어서 신경 쓰고 케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오은영 박사님이 약간 과해요 말하는 그 과한 그 부분은 본인으로부터 생겨난 부분이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으로부터 생겨난 그 불안, 그 불안을 낮추기 위해 수민 씨 스스로가 통제라는 방법으로 마치 부모처럼 아버지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앞으로의 너무나 많은 창창한 인생에서 수민 씨가 많이 빠져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수민 씨가 쭉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엄마가 아들을 케어할 때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떨 때 보면 부모와 자식의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아내인 엄마가 해야 되는 역할도 수민 씨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부부로서 서로가 돌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딸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수민이 엄마는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수민이가 나한테 하고 있는 얘기를. 안 그러면 딸이 불안해할 거라는 거 엄마가 알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게 불안해서 시작됐다는 거 어머니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수민 씨가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감정과 이 감정은 조금 별개의 다른 감정이지 이거를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들이 여전히 사랑하지만 내가 또 사랑하는 또 결혼을 하고 싶은 대상자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또 다른 충분한 사랑이 생겨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이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성에 대한 사랑이 주지 않는다고요. 자식들이 느끼는 분리불안은요 사실 부모가 자식하고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분리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식하고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분리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부모가 약간 그러한 빌미를 좀 주지요. 녹화가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아빠 나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 집에 보니까 약이 없네. 그래서 보니까 두통약이 집에 없는 모양이구나. 그러고서 녹화 끝나고 나서 한 12시쯤에 끝났어. 밤에 여의도에서. 약국을 찾아가는데 밤에 12시에 없잖아. 그래갖고선 막 찾아보고 그러다가 딱 찾아보니까 대학로에 24시간 열은 약국. 아니 일산이라 그랬어요. 일산. 일산인가? 거기 열렸어. 그래서 거기 가서 약을 사갖고 일산까지 갔다 들어왔는데
자고 있어. 그 문 앞에다 이렇게 놓고선 나도 이제 들어와서 씻고선 잤어. 이건 큰 오바는 아니죠? 어머, 어마어마하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아플 정도가 아닌데 그건 모르겠어요. 멀리 있는 데까지 그 야밤에 간다는 건 조금 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과하죠? 네. 근데 아이가 영유아야. 열이 펄펄 나.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이제 성인이고 그 정도의 어떤 아픔을 본인이 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지 아닌지 정도 본인이 자각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아침까지 많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용식 아버님도 따님을 어떨 때는 영유아 대하지 않은 면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약간 네. 아빠 탓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얘기를 들으니까 아빠 탓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네. 네. 제가 유학 간다고 얘기했을 네. 때 아빠가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 유학을 포기했거든요. 네, 네, 네. 약간 그런 면이라고 보는 거죠. 네. 아 미치겠더라고. 네. 유학. 우리가 같이 붙어 살면 얼마나 사는데 그거 떨어져서 사냐고 그 멀리 그래서 아빠가 밤새 우시더라고요. 네. 그게 며칠 있다가 수민이가 왜 울었냐고 물어보더라고. 네. 남들 다 유학 가는데 왜 내 친구들 다 유학 가는데 왜 그러냐. 기러기가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뚱뚱한 기러기가 어딨냐. 그러면서 웃음으로 내가 제가 첼로 전공했거든요. 유학을 포기했죠. 우리끼리 농담으로 베란다에 카텐 열면 수민이 사는 집이 보이고 그래갖고 우리끼리 수화배 우자 그래갖고 이걸로 하자 뭐 그런 농담으로 앉아서 뭐 그럴 정도인데 나도 얘가 근처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난 들었던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수민이가 결혼한다 생각만 하면 굉장히 내가 통곡하고 그랬어. 보내기 싫었어. 왜? 멀어질 것 같아. 그러나 멀어질 때 멀어지더라도 보내야겠다 이 생각은 네. 또 들어. 네. 근데 꼭 1년에 명절날만 올 것 같아. 내가 보고 싶을 때 안 올 것 같아. 오더라도 이수민이는 왔는데 내 딸은 안 왔는 것 같아. 그런 걱정, 근심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 사실을. 지금처럼 이렇게 안 해도 돼. 그걸 내가 수민이한테 얘기하고 싶어. 막 나오질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바램이야. 수민이를 놔주고 싶은. 어떤 부모는 이게 딱 사랑을 딱 무기로 내가 너가 얼마나 보고 싶은데 이러면 이게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딱 부모가 이렇게 빌미를 딱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우리 엄마가 또는 우리 아빠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가 설마 얼마나 산다고 떨어져 살아? 이러면서 본인이 살고 싶은 삶,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접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유혹적이에요. 유혹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이제 이건 뭐 남자가 여자 유혹하고 여자가 남자 유혹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혹하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사랑을 무기로 자식의 발목을 딱 좀 잡는 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 분리불안은 언제나 부모가 자식을 못 떠나게 하는 부모의 분리불안도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 결국 자식도 부모를 잘 못 떠나는 분리불안이 생기기도 해요. 아빠 탓이네. 지금 얘가 이렇게 된 것도 내 영향이 없지 않아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때는. 왜? 얘는 8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 결혼하시고요? 결혼해가지고. 8년 기다림이 되는 건 이건 너무 지루했어. 정말 너무 싫어했어. 우리 엄마는 새벽 기도를 그냥 수십 년 빠지지 않고 다녔지만 다 기도하고
장모님은 장모님대로 또 기도하고 온 집안이 선배님들도 이용식의 마지막 소원은 아기 하나 낳는 거다 이 정도로 전국에 있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라면 박스처럼 된 박스가 수십 개가 우리 집으로 와서 한약재를 그거 먹으면 애 난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있지만 나의 관심은 얼마나 독했겠어요 애 낳고 싶은 그래서 거의 이제는 나는 없이 사는구나 이렇게 했다가 얘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딸에 대한 사랑이 좀 오버한 것 같아 내가 오버해도 막 오버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내 새끼인데 그리고 물고 빨고 막 목욕 이렇게 시키다가 약간 미끄러지려고 하면 막 내가 소리 질러 수민이 엄마한테 미끄러지는 줄 알고 애기 이 정도야 그리고 물은 또 손 넣어보고 온동에 갖다 놓고 온동에도 하나 이 얘기 갖고.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워요 저희는 처음 듣는 거예요 온동에도 하나만 넣은 게 아니야 두 개 넣은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서 얘가 보통 애들처럼 한 게 아니라 좀 너무 집착을 내가 해서 얘도 그 집착을 하는 아빠의 건강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는 딸 눈치를 보면서 딸 마음을 헤아려주면서 잔소리를 이쁘게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불쌍했어요, 저는. 말을 골라서 하려고. 네. 내가 얘한테 한마디를 지금까지 수민아 이게 뭐야 하고 소리 질러본 적이 없다는 그거는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보호하고 싶었대. 얘가 놀랄 것 같아 내가 소리 질러. 수민아 이게 많이 났대 이러면 얘가 안 그러던 아빠가 갑자기 저러면 충격받을 것 같아. 그래서 못한 거지. 그래서 제가 늦게 들어오면 다른 아버지들은 막 화낸대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막 머리를 자른다는 아버지도 있고 근데 저희 아빠는 시 한 편을 써서 보내는 것처럼 문자로 해는 지고 있구나. 해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너는 어디에 있니? 보고 싶다. 따뜻한 밥은 점점 식어가고 나는 창밖만 계속 바라보게 되는구나. 이러면 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어요. 바로 들어가요. 불쌍하잖아요. 충격 주고 싶지 않은 거지. 충격 주고 싶지 않은 거. 이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 딱 왔을 때 이용식 고객님의 삶의 방점이 찍어진 거잖아요. 정점을 딱 우리 따님이 만들어 줬는데 같은 아빠로서는 충분히 일면 공감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리고 수민 씨 얘기 들어보면 아 근데 진짜로 이용식 선배님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 진짜 뭐 연락 안 되거나 늦게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아빠한테 연락 오는 것도 아니지 엄마한테 연락 오죠. 너 이제 큰일 났다. 아빠 진짜 그래. 화났다. 그런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어떤 아버지가 시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해는 저무는데 근데 이런 아빠는 없어요. 정말 없어요. 굉장히 다정한 아빠죠. 표현을 많이 하세요. 네네. 실천 아빠죠. 오늘 또 은영 선생님이 이렇게 그 분리불안서부터 다 말씀하시는데 어쩜 그렇게 공감대가 딱 맞아 떨어지는지 아주 정확하게 네. 네. 네.